오늘 거는 카톡 대신 해결. 여러분의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 시청 주시면 제가 즉석에서 고른 다음에 바로 고민 기가 막히게 해결해 드립니다.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신 해결 친구들입니다. 사연은 데이트 비용을 안 내는 여친 때문에 고민이에요. 저는 26살, 여친은 21살이에요. 내가 나이도 많고 여친은 알바를 해서 회사 다니는 제가 많이 내는데 불만은 없어요. 근데 정도가 심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래요. 지금 사귄 지 100일이 다 돼가는데 한 달에 데이트 비용으로 얼마 쓰는지 계산해봤더니 80만 원 정도로 쓰더라고요. 여친은 1, 2만 원 써요? 제가 80대1? 그렇다고 돈을 안 쓰면 데이트를 하면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요. 돈 문제보다 항상 저만 부담해하니 데이트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요. 항상 좋은 곳, 예쁜 옷 입고 가서 사진을 왕창 찍어 인스타에 올리는 게 너무 좋다고 맨날 그러는데 인스타에 사진 올리려고 저를 만나는 건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밥을 먹으러 가도 돈은 제가 내는데 항상 저보다 비싼 걸 먹는가 하면 관광지 가서도 거기 있는 거 다 하고 기념품까지 사야 하는 여친인데 기름값이라도 아끼려고 차를 안 가지고 가면 하루 종일 짜증이 가득해서 다리 아프다고 계속 투덜대서 차를 안 가지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도 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부담이 되는데 이제는 여친도 좀 돈을 냈으면 좋겠어요. 꼭 반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성의 정도라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을 잘 얘기해 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방법을 좀 짜볼게요. 한 달에 80만원 쓰는데 2만원 내면은 밥 사면 한 번밖에 못 사고 커피 사면 두 번밖에 못 사는 금액인데 야 이거 좀 심했네 이거는. 근데 이거 진짜 성의 문제지 진짜. 야 씨 80대 걍 여친이 사연자 별로 안 좋아하는 거인 키키읗 여자도 남자 좋아하면 알아서 돈 쓴 키키읗 걍 헤어져. 근데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한 달에 80만원을 데이트비용으로 쓰려면은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은 만나야지 이게 80만원 쓸 수가 있거든? 돈 모아둔 거 어디에 쓰는지 물어봐야 할 때. 돈 어디에 쓰는지 물어보기?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왜 사귀죠 남성분을 지갑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지갑으로 봐서 만나는 느낌보다는 이게 얻어먹는데 좀 버릇이 돼 있거나 마인드 문제 내가 봤을 때 부모님이랑 사는지 자취하는지부터 사연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알바하는 돈으로 월세 낼 수도 있으니 지금 물어볼게. 아 자취 안 한대. 자취 안 한대요. 아니 이거 그러면은 좀 좋게 사실 대로 얘기를 할 테니까 드립을 섞어서 좀 좋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데이트 통장 그러면은 7대3 진짜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거는 뭐 남자가 무조건 7대3을 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사연만 봤을 때 6대4는 좀 빡세. 6대4? 알았어 6대4. 시청자분한테 물어봐야겠다 이거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데이트 통장 비율 7대3으로 얘기할까 6대4로 얘기할까. 와 고민하는 것도 어이없네 진짜. 와 이거로 고민해야 되네 진짜. 이분도 고민 중이야 보네. 야 이 미묘한 10%에 이거 7대3이라도 저한테 감지덕지요? 와 슬프네 이거. 와 진짜 7대3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디와 비번 좀 알려주세요. 바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바쁘다고 일단 물어보고 이해를 해가면서 좀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좀 민감하긴 하지 사실. 노브 오빠 뭐해? 아 얘기를 어떻게 꺼내지? 나 가계부 정리하고 있었성까지만 보내면은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더 보내면 이 새끼 말 100% 돌리거든? 말을 못 돌리게 딱 여기까지만 보내고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헐 일하는 남자 멋있어? 야 내 가계부 정리한 게 일하는 걸로 보이냐 지금. 와 나 진짜 한숨 쉬어가면서 지금 가계부 정리하고 있는데 이게 이거 말 돌리는 건가 이거? 헐 한 달 얼마 써? 나한테는 1, 2만 원 쓰지? 너 얼마 쓰니? 막 100만 원 이런 거 나오면 진짜 개충격이지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거지. 어? 글쎄? 계산은 안 해봤는데 꽤 많이 나가지? 내 알바도? 꽤 많이 나간다고? 그럼 어디에 쓰는지 좀 물어볼게. 나는 자기 만나려고 화장품 사고 또 사잖아. 뿌잉. 아 설마 진짜. 아 이거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콘텐츠 하다가? 우와 나한테 1, 2만원 쓰면서 이거 꽤 많이 쓴다고? 뭐에 제일 많이 쓰는지가 일단 관건일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나 노후를 대비해서 한 달에 50만원씩 저금해. 우와 진짜 개할 말 없겠다. 교통비랑 밥값이면 거덜나용 여보? 우와 진짜 할 말 없어. 아 이거 밥을 호텔에서 먹나? 푸드파이터예요? 아니 이거 푸드파이터 하지 않고서는 납득이 안 가잖아요. 교통비는 뭐? 어? 비행기 타고 다니나? 비우는 건가? 웃어? 새끼 밖에서 먹잖아 여보야? 새끼를 밖에서 먹어? 여자 한 달에 얼마 버는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거를 물어보는 건 좀 실례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우와! 옷 달았다! 아 옷 달았다! 아 새치려다 옷 달았다! 아이고 아이고 어? 사연자한테 물어봐요. 키키키도에 밖에서 새끼 먹는지 직업이 뭔지. 그거 좀 인스타로 저한테 좀 보내주시겠어요? 어? 뭐야 카톡 또 와? 근데 여보 요즘 밥값 많이 들지 않아? 뭐? 뭐 이거 뭐야 이 말 왜 나한테 왜 하는 거야? 앞으로도 힘내서 열심히 내라 이런 얘긴가? 난 밖에서 못 사 먹겠던데 너무 비싸? 아니 뭔 개소리야 지금 새끼를 밖에서 먹는다며. 아 아니면 이건가? 새끼를 밖에서 먹는데 밖에서 사 먹어야 되잖아 알바할 때는. 그건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너무 안 맞는데 말이? 일할 때 먹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면 그러려 할 수도 있고 일단 데이트 통장 얘기를 좀 꺼내겠습니다. 얘기했다 드디어 얘기했다. 어 속 시원해 씨. 어 일단 얘기한 것만 들어도 속 시원해. 와 씨 일단 드디어 얘기했다. 핸드폰 가게에서 일한다는데? 어 뭐야 갑자기 안 읽고? 어 방금까지 아예 그냥 보고 있더니 이거 고민스러운가 보네요. 야 근데 요즘에 최저시급 얼마지? 8,700원이 아니야?
하루 700원 하루에 5시간만 일해도 야 5만원 버는데 그거 10번만 해도 50만원 와우 아또 어?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만드냐면은 아 요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비유로 나중에 얘기할게 400 모임 통장에 돈 같이 넣어서 쓰고 남은 거는 저축해놨다가 나중에 여행 갈 때 쓰면 어때? 와씨 오케이 이걸 다 승낙하면은 비율 얘기하자 왜냐면은 지금 한 달에 1-2만원 쓰다가 5만원만 써도 개이득이에요 진짜 2배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야? 진짜 잘 못해 진짜 많이 생각했다 아까 우리가 사연 고를 때 이거를 5-5로 해야 되나 6-4로 얘기해야 되나 7-3으로 해야 되나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결국엔 7-3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어? 우리 한 달에 데이트비용 얼마지? 아 이건 모를 수 있어 그걸 이제 알았냐?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내지 예를 들어 한 달에 10 모으기 하면 남자 7, 여자 3 이렇게 모으자고 기준 정해서 하는 게 좋아요 아 40만 원 정도 쓰던데 예를 들어 10만 원 나왔다 치면 내가 7만 원 내고 여보야가 3만 원 내는 거 어때? 데이트 통장을 만든 목적 자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이렇게 다 내면은 생각 없이 그냥 돈을 엄청나게 쓰게 되니까 이걸 좀 아껴 쓰자 이런 취지지 사실은 20만 원을 고정으로 내라는 게 아니고 아껴 쓰면서 좀 절약해 나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하자 그런 의미예요 데이트 통장 자체가 7-3이 오빠가 7이고 내가 3이야? 근데 아껴 쓰면서 절약하고 싶어서 오케이 요렇게 얘기하는 게 딱 좋아 진짜 욕심 안 부리고 7-3까지만 가자 진짜 3만 내라 만약에 이거 절약해서 50만원 쓰는데 30% 낸다 그러면 15만원은 솔직히 낼 수 있잖아 한 달에 데이트 비용 어? 그 정도 쓸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오빠가 지금 나이도 더 많고 더 여유 있는데 데이트 더 적게 하자는 건가 싶어 어? 데이트를 더 적게 하자고? 아니 한 달에 80만원 어찌 데이트를 하려면 진짜 도대체 일주일에 2번 만나다 치고 한 달에 만약에 진짜 많이 만나서 10번 만나다 치고 어떤 날은 하루에 10만원 쓰고 어떤 날은 좀 아껴서 딴 거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한 번 데이트할 때마다 10만원씩 쓰는 거 그렇게 적게 쓰는 건 아닌데? 우울하다? 우울하다 왜 나와? 우울하다 나올 상황 아닌데 왜 갑자기 우울하.. 어? 오빠 요새 힘들어? 아 진짜 짜증나네 혼자서 80만원 썼는데 아니 뭐 힘들다고 하면서 지금 갑자기 왜 이래 내 적게 하자는 거 아니고 좀 아껴 쓰면 절약하자는 거지 나 혼자 그동안 80만원 쓰는 거 누구라도 부담스러운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이게 어? 부담스러운 거 둘째고 좀 섭섭한 게 첫 번째야 내가 봤을 때는 혼자서 80만원 대고 여자친구 막 1-2만원 대고 말이 되냐? 속상해 진짜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거 말 잘했죠 일단 이렇게 좀 어른스럽게 좀 얘기를 해볼게 여기 말려들면 안 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고 싶어도 맨날 오빠 일하고 해서 못 보고 찾는데 제대로 된 데이트 언제 하는 건데? 더 제대로 된 데이트? 아니 지금까지 맨날 이쁜 옷 입고 이쁜 데 가서 좋은 데 가서 인스타 산찍으려고 막 이렇게 어? 근데 그렇게 했다며 갑자기 돈 얘기나 하고 당연히 나는 이제 자리 잡았는데 힘들잖아요? 한 달에 1-2만원 내는 것도 성의 문제 아닌가? 오빠 돈 쓰는데 부담스러웠어요 마음 아프다 갑자기? 우와 갑자기 야 불쌍하 저걸? 우와 너무 그래 너무 그래 이 정도면 우울증 아니야 돌직구 좀 던지겠습니다 하루는 좀 절약하는 데이트하고 하루는 좋은 데 가고 나는 같이 있는 거 자체가 데이트라고 생각해서 좋아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래서 싫은 거야? 논점을 자꾸 흐리는데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알았으니까 지금 다 필요 없고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고 싫은 거 아니고 나도 오빠야 매번 고맙고 신경 쓰는 거 사실이야? 와 우울해서 울음 나올라는데 와 오빠야가 현실적으로 힘들었구나 싶어서 개소리야 아니 왜 내가 힘들어야 되는데 아니 나는 힘들 필요가 없지 나는 힘든 게 아니라니까? 울음 나올라 해라는 말은 진짜 처음 본다 야 너무 우울해하는 것 같은데 내일 같이 병원 가서 상담 받자 싫지 않다니 통장은 만들게 이거 괜찮다 목이 너무 우울해하니 속상하네 내일 같이 병원 가서 상담 받자 그리고 끝나면은 은행 가서 통장 만드는 것도 잊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지금 자꾸 우는 척 하면서 지금 응급실 넘기려고 하시는데 절대 안 통합니다 아! 내일 다 약속? 오빠 근데 돈이 부족한 거야? 와 이거 선 넘네? 오빠가 첫 대화부터 돈 얘기하길래 혹시나 해서? 오빠 근데 오빠여도 알다시피 나도 돈이 너무 부족한 거 사실이야? 아니 돈이 자꾸 왜 부족하다는 거야? 솔직히 말할게 나 혼자 80만원 쓰고 여보는 1-2만원 쓰는 게 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속상해 돈 어디에 쓰는데 그렇게 부족해? 야 이 정도 얘기했는데 진짜 안 만드는 거 개오바 아니냐? 나는 오빠가 한 달에 80만원 쓰는 줄 몰랐다고? 사실 나 코인 사는데 다 썼다고? 뭐라고 비트코인 사는데 뭐 돈으로 다 썼다고? 얘 구라냐 이거? 친구가 괜찮다고 해서 계속 샀다고? 남자친구 뭐 괜찮으세요? 야 나 같으면 진짜 있는 정도 다 털리겠다 와 씨.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 생각하고 한 거예요? 코인 산 거 인증 가능하냐고 물어볼게 비트코인을 뭐 팔면 되잖아 있으면은 뭔 말이야 이게 돈 넣어놓은 거 아이디 정지당해서 돈도 2주 뒤에 100한다고 해서 기다린 중이야? 와 잠깐만 이거 전문용어 아니야? 개쩍 가능해? 이래 구라 같은데 이거 코인 얘기가 갑자기 왜 튀어나와? 그렇게 데이트 통장 만들기 싫어갖고 아주 별 지금 뭐 애기 때 얘기까지 하겠다? 돈 없어서 친구한테 코인으로 갔다가 부정출금 의심된다고 정지려 나왔다 친구한테 그것도 비트코인으로 갚았다고? 오빠한테 코인 하는 게 잘못이야?
이거 수법 알았다. 말 돌리면서 상대방 잘못으로 음모술주 몰아가는 화법 되게 잘 쓰네. 인증하라니까 지금 말 또 돌려. 하지만 나는 요거를 논점을 휘려지지 않고 다시 한번 개조해서 인증 가능하냐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링 할 준비하고 사진 좀만 이상하면 바로 구글링 들어갈 거고 시작하긴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친구들한테까지 선불려. 아니 캡처해서 그걸 보내보라니까 지금. 카톡. 와! 와! 343! 아 근데 이거는 카톡. 구글링 할 것도 아닌 게 밑에 날짜가 찍혀있네. 와 뭐야 또 왔어! 이거 뭐야 이게?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야... 잠깐만 3월 16일 4시 40일 일단 구글링 해볼게. 야 근데 340만원 비트코인에 꼬라봤는데 남주가 1만원 쓴 게 말이 되냐? 비트코인 수익 있지. 구글링 하나 나왔는데 이거 날짜가 아예 아니고 잠깐만 근데 거래를 정지를 당했다 그랬는데 오늘 어떻게 거래를 했지? 오오 뭐야 미안한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주식으로 짓날렸거든. 그래서 그런 거 하는데 못 만나겠어? 오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돈도 없는데 돈까지 빌려가면서 투자하는 거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난 오빠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계속 못 버리고 투자한 건데 도움을 되게 개뿔이. 오? 한 달에 1, 2만원 수밖에 안 쓰면서 또 지금 논점 흐리면서 지금 내 잘못으로 또 몰아가는 방법. 너 코인 하는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이해하지 말잔다. 잘 되면 당연히 우리가 여유로워지는 거라고? 비트코인에 340만원 넣을 동안 이 남자친구한테 적어도 한 10만원, 20만원만 썼어도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는데 진짜 와 이거 전혀 신뢰가 안 가는데? 물론 오빠 돈에 함부로 말해서 미안한데 80하루에도 한다고? 개소리야! 오빠 그렇게 나랑 데이트한 게 그렇게 나한테 말할 정도였어? 진짜 우울해. 오빠가 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자세가? 정지당했다면서 무슨 오늘 거래를 저렇게 해댔음. 근데 비트코인 거래는 될 수도 있어. 비트코인을 팔아서 현금 출금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비트코인 거래가 되는 걸 수도 있거든? 뭐 결혼 얘기하는 거 같죠? 결혼? 아니 그냥 됐고 우리 시간 좀 갖자. 내가 출금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오빠가 불만이 터진 것 같은데? 이거 꺼주면 될 것 같아. 오빠 다음 달에는 내가 내 옷에서 갑자기 볼 거. 오늘 진짜 이상하네. 싫으면 싫다고 해. 돈 얘기로 돌려서 말하지 말고. 아 일단 끄게. 알겠습니다. 끄겠습니다. 무슨 시간을 가져요? 그냥 헤어지세요. 근데 이거 남자친구분이 좀 너무 착해서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건 사실 거의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다 봐야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해박하게 지식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좀 이제 해설을 못했는데 와 근데 오늘의 명대사는 진짜 우울해가 대박이었다. 이거 로그아웃 할게요 그러면은.